아, 한자 싫다. 아홉 사람이 왜 한자를 읽어야 돼요? 자, 얘들아, 이거 엄청 쉬운 시야. 이 시를 쓴 유리왕은 아내가 도망을 갔어. 그래서 그 아내를 잡으러 따라갔는데 까인 거지. 시 한번 읽어볼까? 펄펄 나는 꾀꼬리는 암수가 정다운데 외로운 이내 몸은 니와 함께 살아볼까? 이 시를 해석해보면 집에 오는 길에 나무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나무 위에 있는 꾀꼬리가 너무 정다워서 야, 니네는 암수 다정한데 나만 혼자 외롭구나. 행운의 편지 같은 쪽지. 뭐 이런 내용이야.